아주 좋은 질문. 학생, 아주 좋은 질문 했어. 여기까지만 가야지. 여기까지. 소심. 나와서 산다는데 사실은 집구석에 처박혀서. 갑시다. 쉬다. 일부러 연길로 가려고. 여기 천막은 아 이거 그거구나. 패티오. 패티오. 여기도. 이번에는 영길 북쪽, 이게 영길입니다. 여기 공사 다 마무리 졌네? 그치? 나는 정말 공사 느리다고 그래서 아무런 기대를 안 했는데 되게 빨라. 그래도 이 공사하는 거 봐봐. 어우 답답해. 토론토는 시즌이 겨울 시즌하고 공사 시즌. 특히 영길은 남쪽에서 북쪽. 지금 여기 뒤가 남쪽.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이 영길은 다운타운에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긴 도로. 그냥 척추라고 얘기해야지. 척추. 그치. 도로 이름을 말할 때 영 앤 뭐 블러, 영 앤 셰퍼드, 영 앤 핀치. 영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로길을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로 남북길을 말하고 동서길을 말하는. 철렁해. 나는 이제 폴리스만 보면 깜짝이야. 철렁. 그 김규가 갖고 노는 차다. 장난감 차처럼 생기지 않았어? 저게 뭐 가짜 차도 있고 뭐 맞아. 아니면 검정색으로 회색 페인트로 어둡게 된 차도 있는데 그거 구분하려면 저 지붕에 저렇게 뭐 이렇게 동그라미 저게 뭔지 삐뽀, 모르겠는데 삐뽀 아니 아니 삐뽀, 그 사이렌 말고 아 튀어나온 거? 튀어나온 거 그게 한 두세 개가 있어야 된대. 저렇게 무슨 뭐 밥뚜껑처럼 붙어있는 거 있어? 하키 퍽처럼? 하키 퍽처럼. 여기가 우리 처음 왔을 때 집이었잖아. 에어비앤비 콘도. 그치 여기였잖아. 여기 너무 좋았지. 여기 되게 좋았는데 여기 콘도 한번 맛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콘도를 고른 거야. 얘는 지금 좌회전하는데 우리는 계속 연길로 올라갈 거야. 앞에 기아 소울. 꺼졌어? 아니야. 그런가? 눌렀어. 우리 이 두 번째야 아빠. 그때 주차장. 그래도 이게 뒤에서 찍고 있으니까 영길로 가면 늦는 거 아니야? 11시에 만나거든. 영길 좀 보여주다가 늦으면 얘가 가라는 대로 가야지 뭐. 이게 계속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운데 버스 차선을 만드느라고 중앙 공사도 있고 지하철도 노선 연장도 있고 앤드 등등 무슨 길거리 여기 무슨 공사 이런 것도 있고 경찰차 뒤는 아무도 안 가나? 여기까지만 가야지. 소심. 아 저 지저분한 스티커 뭐야 저것들 다. 어디? 앞에 덕지덕지 붙어. 아 폴리스? 앞차 넘버 번호가 굉장히 이상한데 저거 돈 더 주면 그치? 자기가 쓸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난 개인적으로 레인지로버를 멀리하고 살 거야. 계속 이럴 것 같은데? 계속 공사? 그래서 그런가? 계속 공사라서 여기를 제2의 토론토처럼 만들 예정이네. 100년 걸리나 그거? 제2의 토론토는 100년 후에 지하철역 3개 만드는데 뭐 20년, 10년 걸린다니까. 여기는 제2의 토론토 만들려면 내가 저기 원더랜드 거기 좀 레슨 가려면 다 레이지맨 킨즈를 내가 탄단 말이야. 직진하면 되게 그 중동 쪽 가게와 좁아지는 약간 이국적인? 이국적인 그런 마을도 나오고. 맞아. 되게 난 느낌이 좋았어. 거기서 아는 분이 사줬었어. 그치 거기 KTV라고 해야 되나? BB 그치? BB 이쪽 왼쪽에 약간 되게 작은 예술의 전당 이런 거 약간 되게 조그맣지만 그런 극장 같은 게 하나 있어. 취직할 수 없을까? 아니 내가 거기 커피숍에 파타임을 알바를 집어넣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되게 상처받았어. 거기 공연 있으면 안 가려고. 니들 나 안 뽑았지. 공연에서도 안 간다. 거기가 와도 티켓팅하고 안 간다. 여기가 아, 예쁘다. 되게 양옆으로 예쁜. 아 오랜만이다. 그치.
근데 여기는 그 길이 이렇게 좁은데도 양옆에 길가도로 주차를 또 허용했다는 게 신기해. 그러니까 너무 좁아지네. 옛날에는 여기가 되게 신기했는데 와보니까 다시 이쁘다. 삭막한 삭막한 도로만 있다가 처음에는 뭐야 이래서 촌? 막 이래서 여기 여기가 리치먼드 힐 센터. 그냥 리치먼드 힐 센터. 계속 우리는 이제 직진, 그러니까 뭐 자꾸 얘는 왼쪽으로 빠지랬는데 우리는 연기를 좀 나도 북쪽으로 많이 안 올라가 봐서 가보려고 하는 거지. 사실 고속도로로 탔어야 돼 우리가 401 북쪽으로. 아, 그치. 근데 이제 시청자들을 생각해서 시청자를 너무 사랑하시는 유튜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연길도 보여드리고 연길을 보여드리려고. 그다음에 국도, 그러니까 뭐 너무 고속도로 볼 거 없으니까 괜히 왔나? 보여드릴 게 공사밖에 없어. 공사하는 거 내가 찍힌 거를 내가 봤는데 배우 맞아? 발음 구리고 왜 자기 비하를 해? 왜? 못 들어주겠어. 원래 거야. 자기 목소리 자기 얼굴 못 봐. 진짜 못 들어주겠어. 왜 이렇게 흥분해? 와. 여기서 틀자. 연길은 이제 그만. 빠이. 아, 참 연길 보여주기 되게 힘드네. 그리고 아니 평상시에도 연길이 너무 이용하니까 막혀서 사람들의 피해가, 촬영을 위해서 연길로 왔더니 시청자들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니 연길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도 에러 나가지고 뭐야 보기 싫어 공사판이야. 기껏 찍었는데 누가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애쓰지 마세요. 아 이제 오 예쁘다. 지금 박스지 여기? 아까 왼쪽에 있었어. 우리는 이제 다시 서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잠시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길만 벗어나면 이렇게 한적한데. 오빠가 유튜브 하고 나서 좋은 게 생겼어. 왜? 오빠가 나오잖아. 아 나와도 산다는데 사실은 집구석에 처박혀서. 집돌이. 이렇게 폭로도 할 수 있고. 아 후련하다. 아 방콕 사실은 그러니까 집에 갇혀서 잘 돌아다니는데요. 애들도 잘 학교 데려다주고 마트도 잘 가고 그러는데 집에 있는 걸 좋아해. 그치? 맞아. Turn right onto Balfour Street, York Regional Road 38. 배덜스트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배덜스트. 피아노 보컬 레슨 막 땅에 박혀 있어. 박아놔야 되나? 땅에 이렇게 철심으로 해가지고 흰 종이에다가 다른 것도 안 써있어. 피아노, 보컬, 피아노 앤 보컬 레슨 끝! 전화번호. 이렇게 이 길 타고서 21km 올라가. 근데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오늘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 아주 좋은 질문. 학생 아주 좋은 질문 했어. 내가 왜? 난 그냥 안 말할 뻔했네. 너무 긴장하고 계시다니까 촬영에.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식하지 좀 마. 정말. 갑자기 그 쪽지가 왔어요. 어등경 씨 맞냐고. 제 한글 이름이 어등경이에요.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뭐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왠지 유튜브 찍은 거 누가 나 근데 그분한테 연락 온 거야? 온 거야. 어등경이 쌍둥이 였던 거 맞지 않아? 그러니까 맞아.